네,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살펴보고 가시죠. 예, 중국 기업이죠. 디디 출시가 결국에는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에 디디 출시가 주가가 22%가 넘게 빠졌고 알리바바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8%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 디디 출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IPO를 시행을 했었는데 현재 주가가 공모가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현재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상장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되지만요. 홍콩에서 별도의 상장을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신 측에서는 중국 당국의 규제 압박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도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4% 넘는 낙폭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분석들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CNBC에서 한 애널리스트가 출연해서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주가는 하락세로 전환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2022년 3월까지 모두 완료가 될 예정이었지만 아무래도 모든 과정들이 8월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ARM 반도체가 전 세계 스마트폰 95%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합병을 하게 된다면은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리비안의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됐습니다. 웨드부시 측에서는 리비안의 목표 주가를 $130 선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리비안이 IPO를 한 지 25일이 지났기 때문에 각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이 커버리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의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25%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전기차에 충실한 회사로 당장의 매출은 부정적이지만 전략적으로 시장을 잘 개척해 나가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장 전기차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비안의 주가는 5%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변동성이 컸던 시장,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주가가 급등락을 이어갔는데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22%가 넘게 폭락한 뒤에 다시 일요일에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5,6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언론 측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됐고 조기 금리 인상 시사 등이 그 이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로이터통신 측에서는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하루 만에 약 10억 달러를 내다 팔았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